자, 15번 보시면 일단은 이제 그 초이스를 보고서 이제 일련의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지금 뭐에 대한 건가? 이거 시제에 대한 거구나. 라는 거 아이디어 챙겨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 문법 문제 풀때그 조심하셔야 될 거. 빈칸의 앞뒤만 보고 이제 답을 할수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해석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틀리지 않고 명확하게 이제 그 정답을 그 하실 수 있어요. 자, 보니까 The core syllabus ensures that. 아, core syllabus는 확실하게 한다. 뭐를? that 이하를. 학생이긴 한데 어떠한 학생들? 블랭크. 학생들이 블랭크. The genres major work. 그러니까 주요 작품들. In time for the exam. 아, 시험 볼때그이 장르의 주된 작품들을 어떻게 뭐뭐뭐뭐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콜 실라버스 자체가 뭡니까? 소위 그 강의 아니죠? 교수 요목. 교수 요목이 확실하게 한다. 뭐다? In time for the exam. 이거를 시간의 구성고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in time for the exam이니까 어떻게? 시험 기간에 라는 거니까 이거는 미래에 관련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에 이 장르의 대표작을 뭐다? 이제 읽게 될 거다라는 거. 그거를 ensures, 확실하게 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뭐할 거예요? 읽을 거죠? 이제 읽을 예정이니까 뭐가 되냐? will have read로 가면 되겠고. 여기서는 뭐 시간과 조건에 이런 거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왜?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니까. 이 자리는 목적어 자리라서 이거는 명사절이에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시제는 미래 시제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조동사 미래형 will이 들어간 어떤 미래 완료 패턴이 지금 들어간 패턴이네요. 그 답은 뭘로? 그 D로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해석적인 그런 면이었습니다. 시제 부분은.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시제가 단독으로 나온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체한다. 그게 이제 문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커요. 이건 좀 이게 레어하게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미래 완료는 거의 좀 보이지 않았는데. 예,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